첫 번째가 틸라피아. 양식장의 위생적인 요 환경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틸라피아에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안전성, 위생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자, 두 번째는 판가시우스 메기, 민물 대형 메기입니다. 판가시우스 메기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미스테리아 기온에 발암물질까지 나온 전례가 있는데 이 식약처의 뭐 검사 믿는다 치더라도 일단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먹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일부 예식장 뷔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흑새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녹새치인데 2m 정도 되는 거대한 새치류를 냉동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최상위 포식자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라는 불가피한 문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라문디. 농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도 잡혀서 당시에는 싱싱하고 맛있죠.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되고 오랫동안 냉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변질이 되고 무엇보다 맛이 없어요. 제가 절대로 먹지 않아요. 약간 해덮밥, 해무침 주로 뭐가 나오냐? 상어, 흑새치, 돗새치. 이걸 이제 참치회답밥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참치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뭐냐? 누가 먹다가 남긴 것을 재활용한 거.